네, 오늘 출근길 혼토의 주제는 인터넷 뉴스의 아웃링크 기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포털 뉴스에 대한 인링크 시스템을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차이점은 포털에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뉴스 기사를 포털 그 자체에서 보도록 내버려두면 인링크 시스템이고, 클릭을 하면 해당 인터넷 언론사로 넘어가서 그 뉴스를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아웃링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링크 시스템 당시에 포털 첫 화면에 뉴스가 뜨고 그 뉴스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그 댓글이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여론 조작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치권의 주장으로 포털에 댓글 달기 기능을 아예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바꿔서 각 신문사에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벌써 초기 화면에는 댓글 같은 것을 볼 수가 없고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았죠. 아직 아웃링크 시스템은 각 언론사와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한다고 했고, 현재 댓글 기능도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게 하는 건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을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주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점이 있어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일단 초기 화면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고 익명으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 익명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마치 이번에 댓글을 다 초기 화면에 안 나오게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두 번째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댓글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도배되거나 악성 댓글이 달리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저는 왜 한 가지 뉴스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댓글을 달도록 방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뉴스에 한 번만 글을 달면 됐지 뭐 이렇게 여러 번 글을 달도록 그냥 방치를 해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포털 측에서는 회원 접속수를 늘려야 이제 광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해서 과연 광고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현의 자유를 또 주장하는 분들은 왜 한 사람이 한 가지 뉴스에 한 번만 글을 달아야 되냐, 여러 번 달 수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논쟁이 끝이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댓글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하루라고 하던가요? 한 50건 이내로만 달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50건씩이나 달게 하는지, 건건 뉴스 건건이마다는 다 달 수 있어야 되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한 가지 뉴스에다가는 하나의 댓글만 한 사람이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댓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링크 시스템을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부작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털은 수많은 게시판을 관리해왔고, 인터넷 포털이니까 또 댓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댓글 속에 들어있는 각종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자본도 이미 예산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것을 각 언론사 신문사로 개별적으로 패스를 했을 경우에 각 언론사에서 그와 같은 그 게시판 관리 기능, 댓글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언론사의 게시판에 가보면 벌써부터 보면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뭐 한 사람이 글을 도배한다든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돈도 들어가죠. 인력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언론사에서는 그 댓글을 관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테크니컬한 면의 대비책이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야 되고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지원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댓글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다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언론사와 협의해서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언론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동의한다고만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아웃링크 시스템. 그 다음에 다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포털상에서 뉴스를 볼 때에는 보기 싫어도 이런 성향의 뉴스, 저런 성향의 뉴스를 다 이렇게 슬쩍슬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사 내용을 그 해당 신문사, 언론사로 들어가서만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신문, 언론사에 가서는 댓글도 달고 싶고 하겠지만 싫어하는 신문사에 가서 뭐 굳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뉴스와 언론을 편식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뉴스라는 것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순기능, 여론 형성 기능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포털 뉴스란의 댓글로 인한 그 지저분한 현상이 많이 정화가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괜찮은 정책 변화이긴 하지만 그 아웃링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결돼서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